연변대. 일단은 한국 롯데리아보다는 좀 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한국 롯데리아에서 대리버거에는 이 겨자 소스가 안 들어갑니다. 무슨 당신이 그래도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딱히 뭐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가우치? 아 가우치. 맛은 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아 근데 적절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빵도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 빵 퀄리티가 좀 떨어진 것 같아. 빵이랑 이런 거랑 조금 뭐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냥 먹어가면 전혀 없어요. 아니 너가 롯데리아 맞나 아니다. 아 근데 뺏긴 거다. 뺏긴 거야. 뺏긴 거야. 근데 이렇게 받는 것도 됐다. 24시간 저거 이제 더 진짜. 그럼 몇 분 하는다? 맞다. 맞다. 그럼 몇 분 하는다? 그것도 그대로 갖고 왔다. 이거 책임져민지 한번 만나보자. 그럼 이렇게 책임져. 나만 있는 거야. 롯데리아. 롯데리아. 아닌 거지. 몇 분 할까? 야, 맨날 롯데리아 했어요. 아 이게 원래 롯데리아. 네. 그 롯데리아 인테리어 그대로 쓰는 것 같다. 롯데리아에서 엄마가 브랜드를 못 쓰게 됐는데 외부 인테리어는 막 놔두고 간판만 싸가는 것 같다. 중국에 롯데리아 있대? 응. 연변에 있다고. 죄송한데 연변에 롯데리아가 있대. 아니 중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 딱 없어지신 거예요. 왜요? 싸드. 싸드. 그러니까 싸드가 우리나라에 미사일 그거 했다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랑.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중국은 협박에 가까운 보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냥 우리가 롯데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우리는 필요 없다 했지. 맥도날드 KFC 이런 건 많습니다. 시시해. 감사합니다. 그냥 카페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마땅히 일반 카페가 없고 애완동물 카페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 개 말고 이번에는 고양이 카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양이? 고양이 무서워. 와, 딱 자리 났네. 진짜 자리 났다. 와. 우와. 뭐야. 안녕? 야. 응? 왜 고급진 거야? 이러면. 이거 회색, 이거 엄청 고급진 애들이지? 오우씨, 고급지다, 야. 커피숍 개념으로 많이 오네. 커피숍에 고양이를 얹은 느낌. 풀어놓은 거네, 그냥. 그냥 우리가 아는 개카페 그런 느낌 아니다, 이. 고양이 개가 주가 아니다. 너무 귀엽다. 앉을 가치가 있겠는데? 앉자. 커피 한잔 먹자 그래도. 한글로 다 돼 있네. 한국말 하세요? 한글로. 먹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양금. 치르네 치르. 야, 너희는 복 받았다. 따뜻한데 이래. 들어와 있고 손님들이 간식 사주고. 네 밖에 나가봐라. 얼어 죽는다. 얼어 죽는다.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냐? 야, 딴청 피우냐?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를 쳐다보는 알 수가 있냐? 네 하얼빈 가봐라. 얼어 죽는다. 네 진짜 백두산 한번 가봐라 진짜. 싫냐? 그냥 카페 가고 싶은 사람이 오면 되겠다, 맞지? 굳이 뭐 고양이 카페 갖고 완전 전문성을 띄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이게 편한 거예요. 훨씬 좋다. 맞지? 아니, 너무 또 전문성 띄고 이러면 비용도 비싸다 이거. 고양이도 볼 겸 커피도 마실 거예요. 20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일단. 아메리카노가 3,700원이니까. 그리고 좀 약간 대륙 답지 못하게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지성인의 공간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대륙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고성이 좀 오바고 이래. 그래도 뭐 옆에서 또 뭐 서로 죽이니 사니 또 싸우고 있고. 옆에서는 또 뭐 훔치고 있고 안에서는 또
음식 갖고 좀 장난 좀 치고 있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맞아 맞아 진짜 보는 눈이 달라졌어 너무 무시했다 너무 무시했고 너무 무시했다 아 여기 팔아요? 아 얼마예요? 천 천원? 천원? 조선도 조선도 보이세요? 아 자우신 네, 저 맞습니다. 근데 조선족 잘 자선 잘 잘한다고요. 와, 어디 가요? 집에.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 하세요? 10원? 1,700원인 건가? 전 6,700원. 갑자기 급반신. 오 먹고 싶어요? 역시 추리에 힘들구만 기다려 기다려 야야야 햇바닥으로 핥아 먹어라 임마 아니 내가 짜줄게 내가 짜줄게 기다려봐봐 자 뜯어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얘 왜 이렇게 욕심 많냐 야 염 연병 모양이가 다르네. 한 명 온 거 한 명 못 온다. 그래 이렇게 좀 먹어야지. 쟤 너무 욕심 많아. 그래. 조금 내가 짜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아, 또 잘 먹는다. 아, 또 잘 먹는다. 아, 또 잘 먹는다. 데트. 가봐. 아니 휴식. 반만큼 하겠네. 반. 추루 본 거 아이가 가방 열었는데 들어가서 안 나온단 말이야 아니 고양이 데리고 온 게 아니지? 아 자기 가방이야 자기 가방 조선족 분이세요? 네 아, 가방을 열었는데 저기로 들어갔다 네. 참 좁은데 좋아해 자 이거 먹어 맛있어? 눈이 감기는 거 같아 발톱이야 발톱 뭘 써 이거? 우유 우유는 먹네 얼굴이 박았다 얼굴 박았어 맛있나? 지금 몇 년대 방학이에요? 네 지금 대학교 다 방학이죠? 네 여기 몇 년대 학생들은 여기서 제일 많이 놀아요? 네 여기가 제일 핫 플레이스? Yes Have a boyfriend? 있어요? 네 어디서 만났어요? 북경 북경? 어떻게? 아 북경은 학교 다니는데 아 연변대 학생 아니에요? 아니요 아 방학이라서 왔어요? 아 여기가 고향. 고향이고 고향 옆에 분도 자오시엔중 네, 그 조선족 분이 그 다른 데 한족 많은 데 가면은 조선족 좀 왕따 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 언어가 좀 그러니까 대학에 한우말로 나갔는데 조선족 학생이 어떨 때 한우가 안 따라가서 약해. 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저 한족보다 한우말이 약하다. 중국말 하는. 네, 중국말 하는 게 약해서. 아, 그러니까 아 조선족이. 중국어를 완벽하게 잘 못하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교류가 안 돼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좀 적응 인기는 있습니다 아 인기는 있어요? 한류 때문에 남자친구는? 한족 한족 근데 보통 그 좀 보통 조선족 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보통 중국인이라 생각해요? 한국인이라 생각해요? 중국인 맞죠? 네. 보통 다 중국인이라 생각하죠 그래도 좀 한국에 대한 애정도 좀 있죠? 이렇게 네. 좋아하죠? 얘도 뭔가 맛있네 망했어 같이 드세요 한국 뭐 문화 같은 거 좋아해요? 뭐 음식이라든지 뭐 드라마 이런 거 그냥 드라마 좋아요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요즘? 오즘? 요즘? 요즘 요즘 또 이러지 또 이러지 또 이러지 야 이게 드라마 이거 오줌 어디 있냐 요즘 어떤 거? 호텔
호텔 내려오나? 아이유 나오는 거. 아이유. 한국은 가봤어요? 네. 어디? 서울. 서울? 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지 뭐. 알고 있지. 나 웃겠다. 참고 좀. 가고 가십시오. 메고 가고 아무도 모릅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고마워요.